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원인데 참 이런 꿈과 소원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인생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부호로 표시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인생,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인생,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의식주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참 너무도 힘든 세상을 살다가 이 일생의 인생을 마치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인생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영원히 지옥에 가는 인생,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인생,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인생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또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은 사실 하루살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들은 이제 하루를 놀다가 헤어질 때 내일 만나자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왜? 하루살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루살이 인생이죠. 뭐 많다고 하는 것, 넉넉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적이고 또 찰나적이고 순간적일 뿐이지 뭐 영원한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이 땅에 살 때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인생처럼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일생은 길어야 80이요 90입니다. 그러나 이생은 영원합니다. 이생에 있어서 다른 생에 있어서 영원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도 있습니다. 참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일생 끝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인생,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지 나사로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편에 있는 강도,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인생,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은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인생. 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인생. 우리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지역 마이너스 아닙니까? 요즘 가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쪽 분들의 그 생활이 이렇게 소개되는 걸 보면서 지금이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계실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정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은 마이너스 인생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너무도 안타깝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인생.
뭐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수 있겠죠. 일본은 모든 것이 넉넉해요. 뭐잘 산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일부 유럽이나 또 이런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있죠. 그러나 주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건잘 살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지옥 가는 인생. 그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도 있죠. 처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130년 전에 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죠. 몽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죠. 그래서 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 찬송 때문에 기쁨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플러스 인생.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영혼도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또 더불어 같이 사는 모든 사회 조직도 행복하고 복지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정치라든지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인생,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의 소원이 다 있죠. 우리 민족의 소원하게 되면 남북통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 소원이 있죠. 정말 너무도 애끓는 소원이 있죠. 보고 싶은 가족들, 그 문과 다시 살수 있는 기회, 소원이 다 있습니다. 또 이쪽 남한에 살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뭔가 여기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소원, 이런 소원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뭐 작게는 오늘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소득, 또 우리가 취직한 직장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자녀들이 정말 빛 가운데로 가라가는 것, 소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내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 소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하고 어느 것이 먼저냐?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있었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이것이 곧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시작하는 어떤 소원을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 소망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소원을 찾으면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지요.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소원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소원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그러므로 거룩을 유지해야겠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룩했던 그런 시간보다는 거룩하지 못했던 시간이 더 많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소원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성령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이 믿음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의롭지 못한 것,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이런 죄, 이런 것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재탄생된 거죠. 이것을 다시 이제 설명한 것이 이 내용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등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받는 것보다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룸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 의,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됐다.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죠. 이것이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한 거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루 살아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플러스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플러스 인생으로 다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영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치셨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라 이 뜻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알아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하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거지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은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성령의 임재도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교회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없이는 기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는 성경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 없이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너무 중요한 거다. 정말 교회 생활 속에는 신비한 비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축복이 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넉넉해요. 완전해요. 거룩해요. 풍성해요. 더 주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더 우리가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주신 것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플러스 인생입니다. 감격이지요. 너무도 기쁨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요즘 좋은 책이 있는데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또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잘 되다가 안 되기도 하도 있고. 아무튼 우리의 어떤 바람이 있다면 무엇을 해도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좋은 열매가 있고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말투도 다르고 말도 다르다.
자, 이런 사람이 네 가지 어떤 말의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상대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상대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로 받은 최초의 선물이죠. 그리고 이름은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을 대표하고 우리의 신분을 대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참 소중한 거예요. 내 이름이 소중하듯이 상대 이름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 이름 안에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격, 그분의 어떤 삶의 모든 것, 그분의 과거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이름을 불면서 대화를 한다. 뭐 김씨 이렇게 해도 좋고, 영자야 이렇게 해도 좋고, 수철아 이렇게 해도 좋고, 아무튼 상냥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가 시작된다. 나는 영철이 너 참 좋아해.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그 대화에는 바로 밝은 표정이 있어야 된다. 이름을 불러놓고 언성이 높다든지 옥타브가 높다든지 표정이 좀 굳었다든지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영자야, 오늘 어떻게 지냈니? 참 너 보고 싶었다. 힘들었지? 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목소리로 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 하는 가운데에 참 감사할 일이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니? 참 즐거운 일이다.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 가운데 상대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서 대화 가운데 말 속에는 좋은 표정이 있고 또 기분 좋은 목소리로 그리고 서로 대화 가운데에 참 감사할 내용이네, 좋은 일이네, 칭찬받을 내용이네 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이런 축복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훈련을 우리는 받지 못했어요. 특히 저 윗동네에 살면서 이런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훈련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말 속에 밝은 표정으로 기분 좋은 목소리로 서로 축하해주고 믿어주고 또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또 진실하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진실을 믿어주는 것이 진실입니다. 나는 진실하다고 하면서 상대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조금 상대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조금 뭐 이렇게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이 대화할 때에 그것을 그냥 믿어주는 거죠. 믿어줄 때 그분은 대화하면서도 아 자기가 진실에서 조금 벗어났구나. 지금이라도 진실을 얘기해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진실한 마음과 진실을 말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진실하고 진실을 믿어줄 때에 상대도 진실하게 나온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상대와 대화할 때에 그의 진실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가 과장한다든지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만났을 때도 나는 끝까지 그의 진실을 믿어주겠다. 10번 나에게 거짓말을 해도 나는 11번 그의 진실을 믿어주겠다 하는 이런 분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하다. 자, 자주 쓰면 좋은 말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네 가지만 뭐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100번, 1000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겠어요? 100번, 1000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합니다입니다. 참 쉽게 이 얘기가 안 나오죠. 뭐 연인이라면 몰라도 당신 난 참 사랑해, 당신 좋아해 이런 표현. 돈 한 푼 들지 않고 호감을 사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참 기분이 좋아. 당신과 함께 있으니 뭔가 일이 될 것 같아.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죠. 상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상대의 능력을 200% 이끌어내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의 진실을 믿어. 당신의 성실을 믿어. 당신의 인내를 믿어. 상대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축복과 믿음과 소망의 말이 어디서 출발이 되겠느냐? 나는 정말 하루살이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살아갈 때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셨다.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나에게 잊지 않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소원을 주셨고 내 없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소원을 가지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말을 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믿는다. 당신을 사랑한다. 자녀 앞날에 빛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내가 난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지만은 참 난 내가 믿음직스럽다. 자랑스럽다. 힘들지만은 너는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잖아. 이런 참 좋은 말, 참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을 만들어가고 또 화합할 수 있고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말, 이런 말 하는 것이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된다. 훈련 없이는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자 사람과 대화에 있어서도 참 이런 좋은 말을 들으면 힘이 나죠. 용기가 나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한 말을 많이 들으면 그것이 곧 힘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하고 호감이 가는 말을 하고 믿어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것처럼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플러스 인생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새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이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지요. 이 말씀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우리는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상대에게 아까처럼 이름을 부르면서 좋은 목소리로 좋은 표현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나의 소망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런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공이 쌓여지는 거죠. 인격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삶의 현장에서 실제화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맞다 이 말씀이다. 나는 지금부터 정말 받는 인생보다는 나는 남에게 주는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많은 것을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다. 제가 참 여러분을 모시고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윗동네에서 살 때는 공짜가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러나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짜가 없어요. 모든 것이 수고하고 애써야 소득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고 문화화되어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거듭
우리의 어떤 습관이 받는 것만 이렇게 습관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남에게 꾸지 않고 마음껏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주겠다. 새 사람으로 주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백성이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우리를 플러스 인생에서 살다가 플러스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 윗동네에서부터 지명하셔서 지금 일로 부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는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받은 게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갔던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시간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또 많은 어떤 삶의 지식도 필요하죠. 사회생활을 하는 지혜, 또 어떤 사업을 하는 지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지혜, 사업할 수 있는 지혜, 이런 모든 지혜들이 필요해.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플러스 인생을 주시겠다고 그분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누가 세상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지혜를 주겠다 하는 것은 6천년 동안 인간은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를 죄인 되었을부터 사랑했었던 그 하나님.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손이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의로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거지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예수님의 신부지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주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내 지식이 있고 내 철학이 있고 내 스펙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어떤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아까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러고 주님 부르실 그날 또 플러스 인생으로 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결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죠. 곁길로 갈 때가 있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가 믿었던 사람, 우리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죠. 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알고, 우리의 허물도 알고, 우리의 약함도 알고,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허물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놓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신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 사랑은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형안이 높다. 두 철로끼리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수가 있을 때 잘못했을 때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에게 그 어떤 잘못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 하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 죄와 너희 허물이 주홍같이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시게 씻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지키겠습니다.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과거는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윤리적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을 전혀 안 한다.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의롭게 했으니 거룩하게 했으니 정결하게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상급을 받아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플러스 인생을 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실수가 있을 때,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용서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속상하게 했다든지 우리를 시기 했다든지 우리의 가슴 아프게 했다든지 하는 분들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해도 그 사람은 당당히 살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나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영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내 자신을 확인하면서 그냥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실천을 살 때 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6천년 동안 실제로 이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꿈에도 꾸지 못했던 것, 이런 많은 것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남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그들도 잘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플러스에서 플러스 인생은 이미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